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 일명 얼차례를 실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오늘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오늘 오전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춘천지방법원은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면서 두 명 모두에 대해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영장심사 출석을 위해 사건 발생 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피의자들은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중대장은 침묵했고 뒤따라 법원으로 들어간 부중대장은 죄송하다고 언급했습니다. 피의자들은 지난달 23일 강원도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군기 훈련을 실시하면서 규정을 위반하고 적절한 조치도 취하지 않아서 박모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